지난 26일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 아레나 디 베로나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. 오페라 투란도트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KSPO돔에서 선보이는데요. 수교 140주년과 또 부친이 서거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특별한 공연을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 제작 발표회에는 서울 오페라단의 이소영 단장과 한국인 최초로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투란도트 역으로 발탁된 소프라노 전여진 등이 참석해 이번 공연의 의미와 준비 과정을 소개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.